인공감미료 아스파탐 정말 유해한가? 지난주 내내 이 아스파탐 논란이 뜨거웠죠.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에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하고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가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군 가운데 2B에 포함시킨다. 일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당 40mg으로 재확인한다.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아니 발암 가능 물질이라고 확정을 하면서도 기준치까지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당장 뭐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비롯해서 막걸리, 과자 굉장히 많은 제품에 아스파탐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스파탐 논란 총정리해보죠.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대학원장이세요. 명승권 박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명승권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스파탐 어떤 건지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네, 일단 먼저 그 음식이나 음료에 네. 첨가해서 단맛을 내는 물질을 감미료라고 하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설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설탕은 칼로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게 되면 비만이나 당뇨, 뭐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 감미료가 개발되었는데요. 네. 같은 양으로 설탕보다 적게는 200배에서 많게는 2만 배나 답니다, 이게. 같은 양을 넣었을 때 최소 200배가 더 달아요? 200배에서 2만 배까지 달다,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그래서, 넣어도 된다는 소리네요, 아스파탐은. 그래서 조금만 넣어도 되니까, 그래서 칼로리도 줄일 수 있어서, 예. 뭐, 특히 청량음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설탕보다 200배 단 아스파탐이 바로 대표적인 인공 감미료고요. 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뭐, 옛날부터 들어봤던 사카린, 수크랄로스, 네오탐, 아세설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WHO 산하 연구기관에서 이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포함시켰다. 발암 가능 물질이라는 게 뭐라고 뭔가 봤더니 이게 그러니까 이 비군으로 분류하는 거라면서요. 저는 뭐 이 비군 이러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박사님, 이게 분류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분류 기준을 좀 알고 있어야지 이해가 쉬울 텐데요. 그렇죠. 네, 일단 그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라고 해서 네. 여기에서는요 여러 가지 물질과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발암 가능성을 평가해서요 총 4개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룹 1이 있고요. 그룹 2에는 AB가 있고 네. 그리고 그룹 3 이렇게 총 4개가 있어요. 음흠. 그래서 동물연구뿐만 아니라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히 입증된 거는 그룹 1 물질이라고 합니다. 1군 물질. 1군 발암 물질. 이거는 확실하게 발암 물질이다. 맞습니다. 그 뭐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담배, 술, 헬리코박터균, 그리고 햄, 소세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 이런 게 이제 한 12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1은 인체에 확실하게 발암성이 있는 건데, 예. 동물연구에서는 발암성이 어느 정도 확인됐지만, 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 그럴 때는 그룹 2 중에서도 그룹 2 중에서도 A라고 해서 발암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A군이 이제 발암 추정 물질. 아 동물들한테는 확실히 발암 물질인데 사람한테는 아직 좀 알쏭달쏭한 경우를 네, 알쏭달쏭. 이 A군. 알쏭달쏭. 그게 이제 94개인데요. 예. 우리가 먹는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도 여기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아,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2의 B, 그러니까 2군의 B는요. 네. 방금 아스파탐이 들어가게 된 그 발암 가능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B군은 발암 가능 물질.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거. 휴대전화 전자파라든가 네. 가솔린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룹 3은 네. 발암 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요. 네. 이번에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는 발암 물질이 확실하게 입증된 게 아니고 그 전전 단계 그룹 2의 B 발암 가능으로 분류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요. 저는 네. 지금 이 설명을 쭉 들으면서 좀 헷갈리는 게 네. 발암 물질 1군 발암 물질에 햄 소세지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 햄 소세지를 발암 물질이라고 지정하면서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놓은 거는 뭐예요, 그럼? 자, 그래서 이 국제암연구소에서는요. 예.
어떤 용량 어느 정도까지 안전하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발암성만 분류해 주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물질은 확실한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이다. 혹은 이 물질은 발암에 추정 가능이 있다. 그리고 그거보다 좀 낮은 거는 발암 가능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만 해줄 뿐이고요. 예. 핵심적인 내용 뭐냐면 양입니다. 양. 얼마나 먹을 수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뭐 가공육 같은 경우에 햄, 소시지, 베이컨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용량에서는 네.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거보다 얼마나 많은 양을 굉장히 많이 자주 먹어야 암이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발암 가능 물질, 발암 가능 물질 이 비군 이번에 아스파탐이 지정된 이 발암 가능 물질들은 지정을 하면서 하루 섭취 허용량을 함께 발표했는데요. 체중 1kg당 40mg.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이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아스파탐을 2,400mg까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377mm짜리 제로콜라 한 캔에 아스파탐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87mg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셨네요. 예, 그럼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하루에 27캔까지는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거는요. 예. 기존에 1일 섭취 허용량과는 뭐 전혀 새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1일 섭취 허용량이란 건요. 네. 일생 동안 예. 이 양을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박사님 저는 궁금한 게 네. 사실은 하루에 제로콜라를 27캔 이상 먹는 사람 뭐 거의 없고 네. 과자도 아스파탐 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도 체중 60kg 기준으로 했을 때 중량 60g짜리 제품을 하루에 300개까지 먹어도 괜찮대요. 근데 네. 하루에 과자 300봉지 넘게 먹는 사람 없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 허용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먹어도 뭐 무방하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암물질, 발암가능물질, 발암추정물질 이렇게 나눠서 괜히 무섭게 만들어 놓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기존에 그 설탕보다 더 칼로리가 적은 이런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같은 이 아스파탐이 나오니까 네. 사람들은 설탕보다 칼로리도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네. 이거는 또 암의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사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절 위험성이 설탕뿐만이 아니라 이런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감미료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 예. 이러한 그 인공감미료들이 설탕보다는 칼로리가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을 또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아마 경고 차원에서 이렇게 분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예전에 사카린 같은 경우도 그룹 2, B로 분류됐다가 예. 그룹 3으로 예. 발암물질을 분류할 수 없다고 아래로 다운그레이드 된 적도 있거든요. 다운그레이드. 이번 뭐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많은 연구가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경고의 의미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설탕 먹으면 살찌기도 하고 뭐 당뇨도 있고 안 좋으니까 그럼 난 아스파탐 먹어야지 하고 아스파탐을 계속 섭취하는 분들 이건 되게 안전하고 되게 좋은 건 줄 알고 섭취할 수 있는데 팩트는 이러하다. 여러분 하루 섭취량이 이 정도로 뭐 넉넉한 기준치지만 어쨌든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 알려주는 경고성 차원. 알고는 드세요. 이런 거네요. 네, 저는 그 부분이 그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건강관리에서. 그러네요. 알고는 드세요. 이제 요 정도. 네. 여러분, 이왕 정보 드리는 김에 조금만 더 정보를 드리자면 네. 1군 발암물질인 햄소세지의 경우는 하루 50g씩 매일 먹으면 대장암 발생률 18% 올라갑니다. 그리고 2A군에 속하는 소고기, 돼지고기의 경우에 하루 100g씩 매일 먹으면 대장암 발생률 17% 올라갑니다. 다만 소고기, 돼지고기의 경우에 우리가 섭취해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의 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점하고 그러니까 손실을 다 계산했을 때 그래도 먹는 것이 좋겠다 해서 먹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참고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그 적색육,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합쳐서 하루에 약 65g 미만을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하루에 70g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정도의 적색육이나 가공육 정도는 대장암의 위험성을 그렇게 높일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뭐 우리 저 회식하면서 일주일에 막 세 번씩 네 번씩 삼겹살 한 번에 2인분, 3인분 엄청 먹게 되면 500g을 일주일에 훌쩍 넘어가거든요. 회식할 때 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회식을 회사에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죠. 아니, 너무 그러니까 알고는 계셔라. 이제 요 정도 네, 느낌을 맞습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다시 아스파탐 얘기로 좀 돌아와서. 그럼 지금 이제 이런 질문 들어옵니다. 아, 그럼 아스파탐 대신 그냥 설탕 먹을까요? 천연 원료니까 설탕 먹으면 되나요, 박사님? 이렇게 지금 질문이 들어오는데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스파탐 인공강미료 출현 배경에 바로 설탕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질환 등 건강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게 등장한 거거든요. 맞아요. 대체제로. 그렇다고 해서 뭐 바람 가능 물질 피하려다가 오히려 다시 비만, 당뇨, 심혈관질환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설탕도 뭐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너무 과도하게 많이 먹지 말자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스파탐을 대신할 수 있으면서 더 안전한 뭐 인공감미료 이런 건 없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아스파탐 말고도 뭐 사카린, 스쿠랄로스, 메오팜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천연 감미료들이 있죠. 뭐 스테비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근데 현재 그러한 천연 감미료든 이런 인공 감미료도 아스파탐과 비슷하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로 그거죠.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느 것도 안전하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적당히 먹는 게 좋고 너무 자주 탄산음료를 먹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오늘 소개한 것들 외에 우리가 자주 먹거나 자주 접하는데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발암 물질 혹은 발암 가능 물질 혹은 발암 추정 물질 뭐 있습니까, 박사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암 가능 물질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발암 추정 물질 그룹 2A인데 대표적으로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임 채소 종류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절임 채소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또 과량 섭취하는 경우에 발암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발암 가능 물질로 현재 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번에 아스파탐이 들어간 그 2B요? 네. 거기에 속하는 게 먹는 거로는 많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절임 채소 피클이라고 하죠. 피클과 김치가 다 2B에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절임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김치 뭐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예. 너무 많이 과잉 섭취하지 말아라. 알고는 계셔라라는 요 정도 느낌으로 네, 이해하면 막 먹을 거 하나도 없네 이제 이런 말씀은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 국제암연구소 그리고 여기 뭐죠 세계 식량기구 조인트로에서 합동식품 첨가물 전문가위원회 잭파란 데서 공동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거 뭐 그 전부터도 아주 대단한 새로운 내용이라고 알겠습니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여기까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